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이에요.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여전히 춥죠? 그런데 저희 손바닥 정원에 벌써 꽃을 피운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봄을 미리 알려주는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 보여드릴 아이는 삼색 페랭이에요. 삼색 페랭이는 제가 작년 봄에 들여왔는데요. 올해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웠어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 그다음에 연핑크, 또 진한 핑크의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입니다. 올 봄에는 이 아이를 삽목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볼 예정이에요. 다음에 보여드릴 이 예쁜 아이는 향기 별꽃이에요. 저희 집엔 총 3종류의 향기 별꽃이 있는데 올해는 이 핑크색 아이가 제일 먼저 폈어요. 이름처럼 정말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아이예요. 그리고 요 귀여운 꼬마는 애기 동국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인데, 화면으로 보면 아주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름이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예요. 몇날 며칠 걸쳐서 제가 자라는 과정을 찍어봤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정말 햇살처럼 환한 모습이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개나물이 폈습니다. 조개나물은 이렇게 일찍 폈던 적이 없는데, 올해는 유난히 일찍 폈네요. 자, 그리고 아기별꽃이 폈습니다. 아기별꽃이 작년 한 해를 무사히 넘기고 이렇게 꽃봉오리들을 잔뜩 맺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다 꽃이 활짝 피면 정말 멋진 아기별꽃 화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봄하면 꼭 생각나는 바로 제비꽃도 저희 집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살짝 피었더라고요. 또 섬나루기 보송보송한 잎사귀 사이에 이렇게 자그마한 꽃봉오리가 올라와 있고요. 베로니카도 꽃봉오리가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또 이렇게 앵초도 벌써 꽃이 살짝 보이고요. 갑옷소인초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오래 키웠던 종이꽃이 또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석류처럼 빨간 꽃봉오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추운 날씨라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꼼짝하기도 싫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운 아이들 보면서 저도 힘을 내보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Thank you.